자,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연습곡 '넘어갑니다'를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리듬부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패턴이 나오고 있죠? 4분의 2 박자입니다. 1번 패턴은 저음, 고음, 저음, 고음. 하나, 둘. 자, 2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음에서 다운, 고음에서 다운 업, 다시 저음 다운, 고음 다운입니다. 자, 오늘 배울 곡에서는 코드가 딱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A 마이너 코드, E7th 코드, D 마이너 코드. 자, 트로트에서 커팅을 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A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약간 내리면서 엄지로 5번 줄까지 뮤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왼손에 힘을 빼면서 새끼손가락으로 커팅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커팅을 할때 코드를 누르고 있는 손가락들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잡음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코드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힘을 빼면서 새끼손가락으로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7th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틀때 1번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으면 1번 줄이 소리가 계속 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좀 손가락을 잘펼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3번, 4번 손가락이 놀고 있으니까 이 3,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6줄을 살짝 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손가락은 힘을 살짝 빼셔야 됩니다. 힘 빼면서 손으로 덮고. 자, 그 다음에 D 마이너 코드. D 마이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힘 빼면서 3번 손가락을 쭉 펴서 살짝 덮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D 마이너 코드가. 그래서 몇번 만에 되지는 않으니까요.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팅 주법은 이 오픈 코드보다는 발의 코드가 하기는 더 쉽습니다. 코드를 누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코드 누르는 게 숙달되시면, 일단은 1번 손가락 6줄을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힘만 빼면 그냥 깔끔하게 음이 끊어집니다. 그렇죠? D 마이너도. 그렇죠? A 마이너도 5 포지션이고, D 마이너도 5 프렛 포지션이죠. 하고, 3, 4번 손가락을 그대로 한 줄씩 내리면서 2번 손가락을 누르면 바로 D 마이너가 됩니다. A 마이너, 힘 빼고, 떼고, D 마이너. 자, 그 다음에 D 마이너 코드에서 E7으로 옮기실 때는 4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만 떼시고요. 1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은 그대로 줄에 다 있는 상태에서, 그 대신에 힘은 빼셔야 됩니다. 줄에 다 있는 상태에서 두 프렛으로 옮긴 다음에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 누르시면 E7으로 간편하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D 마이너 힘 빼면서 그다음에 E7. 그다음에 E7에서 A 마이너 옮기실 때는 3, 4번 손가락을 떼시고 그대로 5프렛으로 옮기시면서 3, 4번 손가락 누르면서 A 마이너. 그래서 발의 코드로 연습하실 때 A 마이너와 D 마이너 바꾼 연습. 해보시고요. 또 D 마이너와 E7 바꾼 연습. 또 E7과 A 마이너 바꾼 연습.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훨씬 깔끔하게 나죠, 오픈 코드에 비해서. 자, 그리고 오픈 코드에서 이제 커팅을 제대로 하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요 세 줄만 정확하게 소리가 안 나도록 하시면 됩니다. 특히 D 마이너 코드가 의외로 어렵죠. 그래서 전부 치고 그 대신에 오른손에서 고음부를 딱 세 줄만 1, 2, 3번 줄만 치시고 바로 힘을 빼시면 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팅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A 마이너 같은 경우도 새끼손가락으로 하는 게 힘드시면 하고 살짝만 눕혀도 1번 줄이 소리가 안 납니다. E7 코드 같은 경우에는 1번 손가락이 이렇게 제대로 펴지지 않으면 뮤트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3, 4번 손가락으로 하시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지금도 살짝 울리죠? 이때는 3, 4번 손가락으로. 각자 쉬운 방법을 먼저 해보시고요. 커팅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처음에는 커팅 없이 연습을 해보시다가 커팅을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또 바코드 형태로도 커팅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뭐 당장에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을 가지고 계속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다 보면 조금씩 개선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너무합니다 곡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40마디까지 연주하시고 나면 다카포 알코다가 나오죠. 처음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쭉 가다가 38마디까지 연주하시면 2코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코다가 있는 41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도 기본적으로는 1번 패턴으로 연주가 되는데요. 조금씩 바뀌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7번째 마디 보시면 2번 패턴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8번째 마디에서 다시 1번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바코드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15마디, 16마디 보겠습니다. 15마디는 1번 패턴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16마디는 2번 패턴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커팅하지 않고 하면은 바코드를 해볼까요? 그 다음 24마디입니다. 여기도 1번 패턴 1번, 2번 패턴 1번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31마디 보시면 E7 코드로 1번 패턴 1번, 2번 패턴 1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39마디, 40마디입니다. 2번 패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번 패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1마디, 42마디입니다. 2번 패턴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은 8분음표, 8분쉼표, 4분음표를 느림표 적용해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도 많지 않고 연주 순서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악보가 그려져 있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1번 패턴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